여러분들, 우리 줌 스터디가 괜찮아요? 아니면 메타버스 스터디가 괜찮아요? Which one do you like learn in Korean language? Zoom or Metaverse? 다 좋아요. 아, 혹시 지금 메타버스에 많이 스터디 매트리얼 있어요. 한국에 스터디 매트리얼 있어요. 또 저도가 지금은 메타버스 스터디를 많이 좋아해요. 그죠? 네,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상생님, 상남 씨 상생님 같이 많이 파이팅 아니 하드워크했어 저 인더 메타버스에. 네. I'm also the Metabox Lite, okay?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모모님, 썬마님. 네, 저희도 갑니다. 반갑습니다. 모모님, 네. 썬마님, 따니아님, 팜파님, 그 다음에 뭐야? 셔른님, 인도네시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엘리자님, 그 다음에 크리샹기, 전혜리님, 유리님, 헤이제님. 자, 우리 스터디 공부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가 시키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You got it?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마 제가 봤을 땐 저번에 요거 나간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번에 보이시죠? 네, 네, 보여요. 네, 저번에 보여요. I think 지금 보여요. 저번에 요거 나간 것 같은데 요거 그죠? 요거 한번 나가볼게요 오늘은. 아, 아니요. 자, 따니야. 네.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따니야가 먼저 버스트. 자, first you leading right now, and your choice is this one. Okay, let's go. 다음 주에 고기를 먹으러 갈 거예요. 이거 미래. 현재 아니에요. 먹을 아, 왜? 미래. 선생님 이거
이거 미래가 sentence 먹을 거야 먹었어야 또 지금 모르겠어요. No. Listen. Not difficult. Listen, okay, everyone. 먹을 거예요. 볼 거예요. 마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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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future. Okay? 응응응. But 네. 먹을 거야, 볼 거야는 future인데 반말이지, okay? 네. 네. Don't forget, not difficult. 거예요, 거예요, 먹을 거예요, 볼 거예요, 샤워할 거예요, 잘 거예요, 술 마실 거예요, 남자친구 만날 거예요, 여자친구 만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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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Don't forget, okay? So right now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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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now. Okay? Fast. 먹었어요. 잤어요. 마셨어요.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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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fast. Okay, everyone? 네. 네. 자, so everyone, please the I'm choice one people, one student, okay? So I'm choice one student the only turn on the microphone, but not microphone any people, right? But you alone together follow this one, okay? But not turn on the phone, on the microphone, okay? You got it? So I'm choice, okay? So Tanya, one more. Okay, let's go. Nanan 어제 친구와 술을 마셨어요. 마셨어요. 이거 광 과거. 그래. 봐봐, 아까 했잖아. 네. 나는 어제 친구와 술을 마셨어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왜 그런지. 네. 자, 나는 I 어제 yesterday, 그죠? Yesterday니까 future죠. 네, 네. 그다음에 네. 친구와 네. with friend. With 친구와 술을 drink, 술, beer, 오케이 술, 오케이 마셨어요. Drink. Okay? So 나는 어제 친구와 술을 마셨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나는 어제 남자친구와 술을 마셨어요. 나는 어제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어요. 나는 어제 따니아와 술을 마셨어요. 나는 어제 모모와 술을 마셨어요. 나는 어제 딸마와 술 마셨어요. You got it? 장승님? 야? 아, 네. 네. 이거 있어요. 만약에 나는 네. 어제 여자친구 같이 술 마셨어요. 이거 이 sentence를 맞아요? 나는 어제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셨어요. Great. Great. Very nice. Okay? 자, 마음은 만약에 퓨처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일이 들어가야 되겠지, 퓨처니까. 나는 내일 친구와 술을 마실 거야 라고 했지. 뭐라고 했어? 마실 거야. 그렇지. 내가 뭐야, 퓨처는 뭐라고 했어? 퓨처는 거야, 마실 거야, 오케이? 마실 거야, 마실 거예요. 아, 맞았죠? 자, 설마. 네. Let's go. 지금 부모님과 영화를 보러 가고 있어요. 아, 현재. Very nice. Very nice. 다음 주에 고기를 먹으러 갈 거예요. 미래. 대답했어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퓨처와 미래 패스트.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있잖아. 너무 대단한 게 예전에는 저기 과거, 현재, 미래가 어려워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은 어렵지가 않을 거야. 만약에 저한테 많이 배우신 분들은. 오케이? 네. 자, 우리 쌍마님 같은 경우도, 모모님 같은 경우도 저한테 오래 배웠잖아. 근데 예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한테 so I'm ask for dinner, okay? So if manage if you learn in Korea, right? So which one difficult to the in Korea, okay? But so many people making the sentences, okay? You got it? 네. 근데 이제 네.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거 만드는 것만 가는데, 그죠? 자, 지금 네. 우리 한국어 하는 내가 보기에는 나 뻔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국어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뭘까? 하나는 문장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말하는 거. 끄집어내는 거, 그죠? 그런 걸 거야. 근데 네.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first. 내가 한 문장을 하든 두 문장을 하든 I'm trying the best, you try the best, okay? 열심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라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하면 되는 거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okay? 여러분들은 폴리너잖아. 여러분들은 폴리너이기 때문에 you when you speak in Korean, it's wrong, very cute, okay? Don't worry, okay? You got i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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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거 한번 갈게요. 다음 거. 자, 만약에 여러분들 모르시거나 그러면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Be quiet! I'm teaching right now! Oh my God! My wife stay angry right now. I'm sorry. 자. 선생님, 예? 질문이 있어요. 아, 신나는 치마, 신난 치마. 무슨 뜻이에요? 치마? 신난 치마. 아, 저 누가 읽어줬어요. 신난 치마는 뭐지? 잠깐만, 뭐 썼나? 언니들 고마워. 뭘 말하는 거야? 신난 치마가 뭐야? 선생님 들려요? 네, 들려요. 아, 고마워. 미안해요. 뭐야? 신난 치마가 이거는 한국어가 치마. 이거 한국어가 아닌데 이거 Chinese 언어인데? I don't know this word. I'm sorry. I'm not Chinese. 아니요 선생님. Actually, 어제 우리가 파일럿킬 앞에 저 친구들이가 talk 있을까요? 너 지금 Don't be kidding. Don't be kidding. 이 와디가 이거 아니야? 장난치지마 이거. 아 장난치마 그런 것 같아. 네 선생님 그런 것 같아. 네네네네네네. 장난치마. 네네. 장난치지마. 장난치지만이 the when we learn in Korea, okay? Mm-hmm. So some people talk to somebody, people, and call, and some friend is talk, okay? 장난치다, okay? 산만하다, 장난치다, okay? 아, 네네, 저도 got spelling 얘기 없어. You got it? 미안해요. 네, 선생님, 지금. 오케이.
자, 모모. Let's go. 네, 나는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 잘했죠? 여러분들. 자, 봐봐요. Oh my god. 그냥 가버렸네.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 그죠?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 잠깐만. 아빠는? 네. 잠깐만, 전혜리님, let's go. 성남에 가고, 지금 아빠는 지금 성남에 가고 있어? 일하러 성남에 가고 있어. 아빠는 지금 일하러 성남에 가고 있어. 하나 더요. 고모랑 먹고 있어. 점심을 나는 고모랑 점심을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나는 고모랑 점심을 먹고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가오님. 쌤, what was the word? 고모랑. 고모? 네, 고모랑 점심을 먹고 있어. 고모 mean okay. You 고모 mean if your boyfriend boyfriend sister. 아, 네. Okay. Okay. 아니에요. Aunt. 아니에요. 남자친구의 동생 같아요. 아니요. 네, 맞아. 아빠 동생 이렇게 엄마 동생. 아니, 그러니까 아빠 동생? 아, 우리가 연생 그냥 여자. 아니, 전혜리님, 여러분들의 boyfriend, husband, sister 말하는 거라니까. 네, 남자친구의 동생? 아니야, old sister. 아, 네. 오케이? 네. 맞나? 맞을 거야, 아마. 자, 오케이. 셜은? 네. Let's go. 나는 지금 친구랑 운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일을 하고 있어. 원모 하나 더. 엄마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어. 잠깐만요. 그 다음에 누가 안 했지? 안 한 사람 누구야? 판판! 네, 선생님. Let's go. 아빠는 대신 아빠는 친구들과 한 번 더. 네. 지금 친구들을 놀이 공원에서 놀고 있어. 틀렸어요. 다시.
지금 친구들은 친구 지금은 틀렸잖아. 딴 걸 해줘야지. 지금 이거 앞으로 와가지고 틀린 거잖아. 이거 틀린 거야. 이거 틀렸어. It's wrong. 아 친구들은 지금 놀이공원에서 놀고 있어. 나는 지금 식당을 하고 자고 있어. 네, 나는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한국 찾고 있어. 한국 찾고 있으면 아니죠. 한국 식당을 찾고 있어. 이렇게 한국 말해. 식당을 찾고 있어. 그렇지. 한국 찾고 있어. 식당을 말이 안 되지. 오케이? 네, 선생님. 여러분들, 와, 왜 여러분들 홈워크 안 해? 어? 여러분들 홈워크 안 하는 사람들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배우려고 하는 열정,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은 내가 여러분들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들 don't have the time? 그럼 여기 오지 말아야지. Time is gold이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의 클래스에 와. 내가 한국 잘할게 밀어줄 테니까. 근데 쉽지 안 하고 열심히 안 한다? 그럼 오지 마요. 다른 데서 배워. 나는 반갑지도 않으니까, 오케이? 물론 지금 뭐 카카오톡 때문에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 가가지고선 이거 여러분들 내가 왜 숙제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 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라고 그럴까? 내가 심심해서?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어? 네. 여러분들 그거 네, 아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I'm crazy very happy. You know? My students the 2-3 people, Myanmar people find a job is the in Korean company, okay? So money is the more making the money, okay? 자, 여러분들은 있잖아. 내가 한국어 잘하게끔 만들어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 직장이나 아니면은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홈워크를 안 해? 홈워크 안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홈워크 안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선생님, 저는 처음으로 수업 들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홈워크, 모르겠어요. 홈워크 안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홈워크. 전혜리님 안 왔고 또. 네, 쌤. 저 이제 갈 거예요. 저 시험 때문에 저 네 오늘부터 갈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자, 모모님. 네, 선생님. 자, 우리 모모님 여기에서 제일 오래됐으니까 모모님 반장. 아, 네. 네, 선생님. 그 반장님은 책임감 있는 여러분, 그 모님도 지금 영어하고 한국어 하잖아. 열심히 하세요. 네. 저기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릴 거고 내가 지금 우리가 컴퍼니의 그 국제 교육원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잘 될 경우 미얀마 분들 한국어하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 우리가 채용을 할 거니까 오케이 내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네. 하시고 우리 모모님은 지금 다른 분들 홈워크 안 한 사람들 체크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가지고 여러 그 모모님이 반장으로 해가지고 체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케이? 네, 선생님. 여러분들 홈워크 부디 잘해가지고 한국말 빨리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뜻하게 한국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들과 결혼해서 잘 살면 좋아 안 좋아? 어 BTS 같이 잘생긴 사람들 딱 만나면은 좋잖아. 어? 아니 BTS처럼 잘생긴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어 이름이 뭐예요? 아 왜 이렇게 예뻐요? 한국말 못하면 되겠어? 어?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반말하냐? 누구야 반말하는 사람? 안 돼. 안 돼. 안 된다. 자 갑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문제가 이거 풀어주면서. 자, 아까 했던 건데 내가 다시 한번 복습해 줄게, 오케이? 자, 여러분들, 나는이잖아. 무조건 맨 처음에 나는 얘기할 때, 나는 지금. Right now, 나는 지금 한국어 공부. 한국어. 오케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는 뭐야? 하고 있어는 반말이죠. Right now. But 하고 있어요. 존댓말. 오케이? But 할 거야는 뭐야? 반말 future. 반말이. 그렇죠. 반말. 할 거예요는 존댓말 future. 오케이? 나는 자, 봐봐요. 그럼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I'm ask all. 오케이? When I talk to you checking. 자, 나는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할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아, 왜? 선생님, 다시. 왜냐면 선생님, 나는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이잖아. 지금 right now. 나는 네. 지금 하고 있어요도 맞지만 지금 할 거에도 맞지. 왜? 지금 스타트 한다는 거지. You got it? 네. 뭔지 아시죠? 원래 선생님 내가 뭐라 그랬잖아. 뭐뭐 할 거야는 퓨처지만 자, 이 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할 거야. 이것도 맞고 나는 내일 한국어 공부를 할 거야도 맞죠. 그죠? You got it? 네.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바꿔주면 되지.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지. 자,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 자, 나는 지금 한국어 공부, 영어, 프랑스어, 미얀마어, 인도어. 나는 지금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있어. 이게 맞겠죠? 자,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 오케이? 이건 틀렸어요. 이거는 오케이. 내가 이거 바꿔버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부러 안 바꾸는 거 오케이. 이거 하래? 이거 다른 거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한국어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자 누구 누구랑 붙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지금 딸마랑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여기다가 누구누구랑 해줘. 랑 누구누구랑 with friend. 오케이? 딸마랑 오케이? 그 다음에 모모랑 선생님이랑 나는 지금 선생님이랑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 오케이? 나는 지금 친구랑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나는 지금 따니아랑 인도어를 공부하고 있어. 아니요, 힌디. 오케이, 힌디, 오케이. 힌디. 네. You got it, everyone? 힌디요. 네. 공부를 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don't forget요. 맨 처음에 말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Right now도 있지만은 똑같은 단어지만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Future하고 Past하고 무조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네. 자 의문문도 네. 어렵지 않아.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영어는 왜 자꾸 영어하고 한국어 비교하냐면 우리 한국은 단어만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는데
아, 영어는 먹었다는 뭐야? 먹었다는 앞으로 가고 뭐 했다는 뒤로 가고 단어가 막 엉망으로 그러자. 우리는 똑같은 단어 똑같이 맞춰 주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오 마이 갓. 내 진짜 영어. 네. 그리고 단어도 바꿔서 영어는. 그래. 근데 봐봐요. 우리 한국어는 당연히 끝에만 바꿔주면 돼. 봐봐. 동사도 마찬가지야. 동사도 마찬가지야. 동사. eat, at. 이거 봐, 이거. 그냥 먹고 있어. 먹을 거야. 봐봐. 안 먹을까도 맞잖아.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앞에다가 안자만 먹으면 되잖아. 안자만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I don't know. 해야 되는. 어? 영어도 not. 그냥 not. I'm no. not eating. I'm not eating. I'm not eat. 아니에요 언니 그거 파스타는 eat 밥 아 이게도 이라고 바꿔줬어. 영어. 감사합니다. 카타노 그거. 갑시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맨 처음 퍼스트는 뭐냐? 나는 오케이 엄마랑 밥 먹으러 있어. 가고 있어죠. 가고 있어. 그죠?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Right now 존댓말. 오케이? 그러면 뭐야? 존댓말 퓨처는 뭐야? 퓨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갈 거예요.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케이? 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자,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마이크 꺼세요. Turn on the your microphone and follow me, okay? Everyone turn off the microphone, okay? Turn off the microphone and follow me, okay? 자,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Let's go.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나는 내일 엄마랑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나는 내일 엄마랑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나는 내일 엄마랑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나는 어제 엄마랑 밥을 먹었어요. 나는 어제 엄마랑 밥을 먹었어요. 나는 어제 엄마랑 밥을 먹었어요. 오케이? 네. 자, 헤이젠. 네. You repeat again. Let's go. 네. You repeat again. 나는 엄마랑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오케이. 또 퓨처. 아, 퓨처. 나는 내일 엄마랑 밥 먹으러 식당에 갈 거예요. 패스. 나는 어제 여동생이랑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잘했어. 퍼펙트. 자, 의문문도 한번 볼까? 의문문. 자, 너 의문문은 어떻게? 의문문. 퀘스천. 내가 나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의문문은 무조건 상대방 you 아니면 너 아니면 삶아야 오케이 무조건 알겠어? 야 나는 엄마랑 밥 먹었니? 이뭐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나한테 어떻게 질문해, 오케이? 네. I'm not crazy guy, 오케이? So 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의문문은 무조건 you가 들어야 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딸마님 네. 어제 엄마랑 밥을 먹었나요? 와 먹었니? 오케이? 먹었니? 밥 먹었나요? 오케이? You got it? 네. So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 내가 했잖아 부정문이 뭐야? 부정문. 부정문은 뭐냐면 자 먹었어요. 봤어요. But 부정문은 안 먹었어요. 안 봤어요. 안 만났어요. 안 볼 거예요. 오케이 안 먹을 거예요 안 You got it? 부정문 네 이거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부정문
부정하다라고 네. 하고 오케이? 그냥 앞에다가 안자 안만 바꿔주면 돼. 안. 요것만 바꿔주면 돼. 네. 여기 앞에다가 요거랑 바뀐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안자리만 바꿔주면 돼. 안 먹다. 유가리? 요거 안자만 바꿔주면 돼. 안 먹다, 안 보다, 안 만나다 이런 건 부정문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봐봐. 내가 물어볼게. 그럼 혜진님한테. 자, 혜진님 네. 지금 밥을 먹었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혜진님은 답변을 뭐라고 해야 돼?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렇지. 저는 바로 들어가지.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 지금 안 먹었다는 뜻이야. 네. 어?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웬? 자, 그럼 언제 먹을 거예요? 언제 먹을 거예요? When do you want to eat? Okay? 자, 그럼 네. 언제 먹을 거예요? 저는 수업이 끝나면 먹을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수업이 끝난 후에 after 네. okay 네. 자 봅시다 여러분 나는 수업이 끝난 후에 나는 밥 먹는 거 나는 운동 끝난 후에 샤워를 할 거예요 나는 샤워 끝난 후에 잘 거예요 okay 네 뭐뭐 후에 뭐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so many use the this 후에 okay 후에 okay 나는 네. 샤워 후에 잘 거예요. 나는 샤워 후에 공부할 거예요. 나는 공부 후에 밥 먹을 거예요. Okay, you got it? 네. 조나린 베루. 네. 자, 나는 엄마랑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를 갖다가 현재, 과거, 미래 다 만들어 보세요. Let's go. 나는 친구와 좋아했어. 파스타를 먹고 있어. 이렇게 먹고 있어. Very nice. And the future. Future. 나는 바나나를 먹고 거야. 나는 바나나를 먹을 거야. Very nice. So fast. 나는 불고기를 먹을 거야. No, 먹을 거야. Future. A future. I want you making the sentence the fast. Let's go. Sentence. Nanun. Nanun 불고기를 먹었어요. 내가 했잖아.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잤어요. 먹었어요. 써요는 무조건 fast라는 거야. Don't forget.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죠? 맞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 먹었어요. 그렇죠. 반대가 불고기를 먹었어요. 써요. Don't forget. 이건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오케이. Okay. You got it? 자, 가오님. 네. 자, 나는 엄마랑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를 갖다가 부정문으로 바꿔보세요. 과거 부정문, 그 다음에 future 부정문, 그 다음에 right now 부정문. 오케이, okay? let's go. 네. 나는 엄마랑 밥을 안 먹고 있어. 안 먹고 있어. 나는 어제 엄마랑 밥을 안 먹었어요. 나는 내일 엄마랑 밥을 안 먹을 거야. Very nice. 내일이니까, future니까 아주 잘했어요. 예. 이해 가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 여러분들 저한테 영어 한국어 배우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한국어를 배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한국어 배웠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코리아 앞으로 한국어 자원 모음을 배웠어요. 네? 코리아 앞으로? 네. 코리아 네. 한국어 앞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네, 애플리케이션. 그 앱이 아니지. 앱이 아니고 앱이지. 아니요, 그거 앱. 앱이라고. 앱은 앱. 앱 한국말로 앱은 뭐냐면 앞 앞에 앞. 앱. 한국말로. 들어갑니다. 아 괜찮아. 한국말로 하려고 하면 앱 앱이라고 해야 돼. 앱 요거 앱. 앱. 요거 앱. 아 네, 그걸로 배웠어요. 한국어 조금. 셔르님. 네.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고구마 디안. 가르쳤어요. 고구마 디안. 고구마 그냥 고구마 디안 하면 되지. 고구마 디안. 나 진짜. 오케이. 고구마 디안한테 배웠고 우리 상기님은. 상기님. 네. 한국어 어떻게 배웠어요? 아 드라마를 보고 배웠어요. 드라마를 보고. 네. So so tell me you listen, okay? If you want to if you want to Korean speak very well, okay? So 네. Don't go another YouTube channel, another teachers, okay? I think okay. That's it, okay? You got it? 네, got it.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다른 데에서 과거, 현재, 미래 한꺼번에 가르쳐주고 쉽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몇 명이나 돼? 오케이? 네, 저는 그냥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모모님 맞아, 안 맞아? 어? 네, 맞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국어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한국어 잘해가지고 한국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고 한국 회사에서 취직하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 오케이? You got it? 네. 네. 자, 그리고 잘했어요. 아무튼. 자, 갑니다. 오케이? 나는 엄마랑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 오케이? Very nice.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 해야 돼? 여기다 나는이 없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 뭐가 아빠랑 아니요 아빠랑 지금 네 아빠는 지금 일하러 상남에 가고 있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자 아빠는 지금 일하러 성남에 가고 있어도 맞지만 아빠는 지금 성남에 일하러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맞아요. 오케이? 나 롱이야. 오케이? 유가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빠는 지금 일하러 성남에 가고 있어도 맞지만 아빠는 지금 성남에 일하러 가고 있어도 맞다. 요거하고 바뀌어도 된다는 거. 요거하고 바뀌어도 가능하다는 거야. 뜻이 맞아요. 오케이? You got it? 그러면 요 우리는 우리 한국 있잖아. 한국은 요거만 바꿔주면 돼. 요거만. 오케이? 아빠는 갔다가 엄마는 딸마는 따니아는 지금 일하러 미얀마에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나드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나드 누디누 크누 오 마이 갓. 저거 이거는 나드느 디르크 이거 뭐야 이거 르는 이거 이런 한글이 없는데? 만드네. 자 우리 그 나드느님. 네 선생님. You don't have the Korean name?
No. No. Why? Why? Sorry? Why don't have the Korean name? 선생님, you mean in Zoom link? No. I mean is the do you have? 야, 발음이 안 좋은가? Do you have a Korean name? You don't have a Korean name? Why don't you have a Korean no, name? I don't have. Nickname Korean. 선생님, maybe no one gave it to him. 아니 네, 왜? Nickname. 아니 왜 내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건가?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 Oh my god, 진짜 열심히 배웠는데 나. 아니 발음이 좋아요 선생님. 맞아. 선생님, 저도 한국 이름이 없어요. 따니아 있잖아. 이거 short name, 어떻게? 꼭 알파벳. 네 선생님. 자 갑니다 여러분. 자 뭔 말인지 아시죠? 아빠는 지금 우리가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아빠는 지금 일하러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야. 일하러, 잠자러, 술 먹으러, 밥 먹으러 이런 것들. 뭐뭐 하러. 오케이? 자 봐봐요. 뭐뭐 하러라고 일하러, 밥 먹으러, 잠자러, 만나러, 공부하러 또 뭐가 있을까? 운동하러, 샤워하러, 오케이? 남자친구 만나러, 뭐뭐 하러. 자, 여기다 한번 네. 써볼게요. 맞습니다. 자, 만나러, 잠자러, 술 마시러, 운동하러. 또 뭐가 있을까? 체크하러. 공부하러? 그렇지. 샤워하러? 샤워하러. 샤워하러. 그죠? 자, 봐봐. 자, 여기서. 자, 봐봐. 아까 똑같죠? 아빠는 지금 동생을 만나러라고 되잖아. 여기 만나러, 잠자러 바꾸면 되죠. 오케이? 아빠는 잠자러 집에 갔어요. 이러고 되고, 오케이? 잠자러. You got it? 그러면은 자 봅시다. 퓨처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퓨처. 자 봅시다. 아빠는 지금 일하러 성남에 갈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갈 거예요. 이거 안 맞아요. 맞지. 맞아요. 우리 오잖아. 맞다 그랬잖아. 지금 갈 거니까. Leave right now. 지금 갈 거니까 맞지. 가고 있어요도 맞지. 오케이? But 갈 거야는 뭐야? 지금 출발한다는 뜻이잖아. Right now, start, okay? 퓨처잖아. 뭔 말인지 아세요? 네. You got it? 내가 아까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봐봐요. 아빠는 지금 일하러 성남에 갈 거예요. 퓨처지만은 왜? 지금 출발할 거니까 퓨처가 맞지, 그죠? 아직 출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출발할 거니까 퓨처가 맞는 거지, okay? You got it? 네. 자 그러면은 아빠는 내일 일하러 성남에 갈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아빠는 어제 일하러 성남에 갈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제 때문에. 어제는 과거. 그렇죠. 어제가 들어갔지? 어제가. 어제는 뭐야? 패스트잖아. 어제. 어? 자, 어제, 네. 어제, 그제, 저번 주, last week, 저번 주. 오케이? to before week 이라고 하면은, 잠깐만, 그럼 to be before 하면, 저번 주. 오케이? 저번 달, 저번 last month. 오케이? 네. 선생님 지난주도 맞아요? 지난주도 맞지. 베스트. 지난주. 베스트. 네. 자 그러면 이건 똑같은 거야. 자 나는 지난주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지난주 때문에. 지난주는 과거니까. 그렇죠.
자,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제 일한 다음에 갈 거예요. 맞아. 맞아. 어제는 과거였어. 그죠? 어제는 과거인데 거에는 뭐야? 퓨처죠? 퓨처. 네. 퓨처. 미래죠, 아죠? 네. 네.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어제가 들어갔으면은 패스트 맨 마지막에 패스트가 들어가야 돼. 그죠? 어제면은 패스트잖아. 그죠? 지금이면은 뭐야? 네. right now도 들어가도 되지만 퓨처도 되는 거고. 나는 지금 밥을 먹을 거야 하는 뭐야? 지금 아직 안 먹고 지금 이제 스타트해서 먹는다는 거잖아. 퓨처잖아. 그죠? 그럼 되는 거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아니? 네. 안 가래. 아니 너무 잘 가르치지 않아 이거 진짜 한국어? 자 갑니다. 나는 춤 건물한 점심만 먹고. 자 이것도 또 마이크를 끄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You turn off the microphone. 자 나는 고모랑 밥을 먹고 있어. 나는 고모랑 밥을 먹고 있어요. 나는 고모랑 밥을 먹었어요. 나는 고모랑 밥을 먹을 거예요. 오케이? 자 맨 처음에 you repeat right now and the future and the past. Okay? 나는 고모랑 밥을 먹고 있어. 나는 고모랑 밥을 먹을 거예요. 나는 고모랑 밥을 먹을 거예요. Okay? 네. You got it? 네. 네.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다 리피트 해보세요. 자, 나는 고모랑 밥을 먹고 있어요. 나는 고모랑 밥을 먹을 거예요. 나는 고모랑 밥을 먹었어. 나는 어제 고모랑 밥을 먹었어. 나는 내일 고모랑 밥을 먹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어제 고모랑 밥을 안 먹었어. 나는 내일 고모랑 밥을 안 먹을 거야. 오케이? 안 먹을 거야. 부정문. 오케이? You got it? 네. 네, we got it. 조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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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선생님. 자, 조나리님은 내일 남자친구를 만날 거예요? 내일 야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그러면 answer는 뭐야? 자 남자 친구를 만날 거야라고 하잖아. Will you meet the boyfriend tomorrow 이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 답변이 뭐야? 오늘 가구에서 나는 할머니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구에서 아니야 조나리님 한국에 갈 거야. 뭔 소리야? 남자 친구를 만날 거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다른 얘기 하고 있어. 남자. 자, 우리 저게 뭐가 문제냐면 자 조나리님. 네 선생님. I'm ask one more question, okay? 자, do you know 나는? 나는 I am. 남자친구, do you know? 남자친구 is a boyfriend. And 내일, do you know? 내일, tomorrow. So, 만날 거야? 만날 거야.
go going going will going 그래 그러면 봐봐 그럼 내가 뭐라 했어 I'm 나는 아, 자 조나리 자 봐봐 조나리님 내일 남자친구를 만날 거야라고 물어봤잖아 그죠 내가 그럼 우리 앤서는 뭐라고 해야 돼 앤서는 뭐라고 해야 돼 나는 내일 남자친구를 안 만날 거야 오 나는 내일 남자친구를 만날 거야 라고 해야지. 근데 무슨 한국에 갈 거야? 할머니가 아파서 이 얘기가 왜 나와? 나 진짜. 내일 남자친구를 만날 거야. We meet. I will meet. Boyfriend tomorrow, okay? 이런 게 맞는 거지, okay? You got it? Yeah, I got it. I will meet my boyfriend tomorrow. What? Be quiet, don't speak English. You just want to know about it. I will meet my boyfriend tomorrow. I will meet my boyfriend tomorrow. Okay. I know. Be quiet. Uri 선생님 영어 잘해요. I'm just trying to best. Okay, but. So difficult. Okay? 우리가 파이팅했어. 네, 화이팅. 자, 여러분들, today is the game game time, okay? Everyone, 자, listen and look me, okay? 자, 제가 단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케이? 저번에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먹다라고 하면 먹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오케이? 자,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는다. 오케이? You got it? 네. 나는 저 사람들을 본다. Okay? You got it? 아니에요. 다시 말해주세요. 아 뭐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시끄러워서 여기서 그래서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Now is the game time, okay? Just only when I talk to Korean, watch your motion, body language, okay? You got it? 네, 이걸. 자, 나는 잔다. 나는 잔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everyone, 자, 우리 파이팅 좀 해. 왜 샤이냐? 나는 잔다라고 하면. 아니, 나 진짜. 아니, 나 진짜. 저 파이팅 안 해? 좀 가감하게 파이팅 오케이? 자 나는 잔다 나는 먹다 나는 먹고 잘 거야 먹고 잘 거야 해야지 우리 셔르님은 계속 먹기만 하네 나 진짜 먹고 잘 거야 먹고 오케이? 나는 뛰어간다 나는 뛰어간다. 나는 저쪽으로 뛰어간다. 그렇지. 나는 저쪽으로 뛰어간다. 오케이? 이거 알아? 나는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저쪽으로 뛰어간다. 저쪽. Over there. 저쪽. 네. 오케이?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저쪽이면은 절로 먼데인들이 가르치지만 이쪽이 뭐야? 이쪽. Here. 여기. 오케이? 여기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Come on here.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자, 저쪽으로 가세요. Go there. Go there. 오케이? 저쪽으로 가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네. 자, 여러분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Close your eyes. 눈을 감으세요. 자, everyone 눈을 뜨세요. 자, 여러분들 don't forget. 눈을 감으세요는 close your eyes. 오케이? Okay? 자, open the your eyes라고 하면은 자, 눈을 뜨세요라고 하는 거. 오케이? Okay?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세요. 자, 오른쪽으로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앞을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이 뭐냐면 자, 보세요, everyone. 자, 오른쪽이면 무조건 right. 왼쪽은 left. 자, 봅시다. 외우세요. 자, 오른쪽 right, 왼쪽 left, 오른쪽 right, 왼쪽 left, 오른쪽 right, 왼쪽 left, 오른쪽 right, 오케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오른손. 그 오른이라고 하면 오른쪽이라 했죠. 오른손이라고 하면 핸이잖아. 오케이? 자, 오른손. 왼손. 자, 오른쪽 눈. 그럼 오른쪽 눈이죠. 오른쪽 눈. 자, 왼쪽 눈, 그죠? You got it? 자, 그러면은 봐봐요. 그럼 내가 뭐라 했어?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봐. See. 오른쪽으로 봐라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왼쪽으로 봐. 철은이 봐라. 왜 오른쪽 보고 앉아있다? 왼쪽 보라니까, 왼쪽. 그 오른쪽이잖아. 나 진짜 오마이갓. 아니 잘 봐, 잘 리슨. 자, 카메라 방향 생각하지 말고 내 위치를 봐야지. 자, 오른쪽이면은 오른 라이트를 들어야지.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봐야지. 그다음 왼쪽은 어떻게 일로 가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셔르님은 어디로 봐야 돼? 자, 왼쪽으로 봐요, 셔르님. 그렇지. 자, 오른쪽으로 봐. 왼쪽.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지, 여러분들? 그죠? 자, 봐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야. 자, 여러분들, 귀물어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홍대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아, 앞으로 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You go to, turn, right, okay? And go straight, okay?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잖아, okay?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른쪽. 네. 오른쪽 왼쪽.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 택시를 탔다, 이거 한국에.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어 조금 알면, 하게 요즘에는 나쁜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럼 여러분들이 길을 알면,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아, 위 앞에서 왼쪽으로 가주세요가 나오잖아. 그죠? 왼쪽으로 가주세요. 으로. 왼쪽으로. 밥 먹으러.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왼쪽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이거 안 해? 자, 오른손으로 펜, 오른손으로 볼펜 들어요. 자, 볼펜 내려놓으세요. 볼펜 내리다, down. 자,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up. 내려주세요, down. 자, 올리다, 내리다, 올리다, 내리다, 올리다, 내리다, 올리다, 내리다, 오케이? 자, 볼펜 올려주세요. 볼펜 내려주세요. 볼펜 올려주세요. 볼펜 내려주세요. 자, 볼펜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이동하다, 이동하다, 움직이세요. 이동하다. 자, 볼펜을 들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볼펜 내리세요. 자, 왼손으로 볼펜 드세요.
자, 왼쪽 손에 볼펜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오른손으로 이동하세요. 오케이. 그죠? 자, 봐봐요. 자, 왼쪽에 있는 핸드폰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오른쪽, 오른손으로. 오케이? You got it? 이동하다 means move, okay? Move. You got it? 자, 볼펜 내리세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오른손 들다, 왼손 들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두 손 다 드세요, 오케이? Very nice. 자, 두 손 다 내리세요. 아니 우리 썰마님 두 손 다 드세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다. 한나 진짜 씨. 오 마이 갓. 아.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요거만 알아도 네. 우리가 쉽게 우리가 트레이닝 이게 트레이닝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리스닝 트레이닝.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보세요. 자, 앞을 보세요. 자, 왼쪽으로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배울게요. 자, 위로 보세요. 위. up. 위. 오케이? 위. 아래로 보세요. down.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위로 보세요. 아래로 보세요. 자, 그러면 봐봐. 리슨.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위로 보세요지만, 위로 가세요는 뭐야? 위로 가라는 거지, 그죠? 그죠? 위로 가라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만약에 길 물어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길 물어봐. 여기 어디 어디로 가야 돼요? 아 그러면 저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되고 뭐야? 위로 올라가라는 뜻이야. 오케이? 네. 그럼 아래로 네. 아래로 내려가세요. 아래로 내려가다 down. 오케이? 자 네.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메모리지 해야 돼요. 오케이? 위로 올라가세요. 아래로 내려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다시 두 손 다 드세요. 두 손 다 들어주세요. 두 손 다 들어주세요. 판판님 뭔 말인지 모르는가 보다. 두 손 다 들어주세요. 두 손 다 들어주세요. 조나린, listen! 아지자, listen. 두 손 다 들어주세요. 자, 아니, 들고 있어. 자, 왼손 내리세요. 왼손 내리라고, 왼손. 오른손 내리라는 게 아니라, 왼손을 내리라고. 오 마이 갓. 아, 나 진짜. 자, 헤이지하고 선생님, 이거는 저 왼손이 이거. 자, 그거를 내려야지. 왼손이니까 왼손 내려주세요라고 왼손을 내려야지. 오른쪽.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이거 어렵지 않은데. 제가 봅시다. 이거 어려워요, 에브리원?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쉬워요. 아니 나도 알잖아 영어. 나도 모르는데 right hand, left hand, right hand, right go, left go. 나도 알아.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up down. 그렇지. 여러분들 그 이거는 기본이야 여러분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어려워.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Not difficult. Okay, everyone. Okay? 네. 다시 두 손 다 올려주세요.
자, 오른손 내리세요. 나 진짜 틀린 사람은 뭐야? 아, oh my god. I want cry. 아니 누구야? 조나리 님 틀렸다니까. 조나리. 오른손을 내리라고. 자, 자, 봐봐. 아, 오른손을, 자, 두 손 다 내리세요. 자, 오른손을 내려, 내려. down. 오른손을 올려. 오른손 내려, down. 오른손 올려. 내렸어요. 자, 여러분들, 홈워크. 여러분들 홈워크야.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집에 아니 집에 가네. 여러분들 미디어를 하나 만드세요. 미디어를 오케이. But 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발음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카메라 제가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봐.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하고 오케이. Yourself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봐. 자 앞을 봐. 아래 봐. 위 봐, 왼쪽으로 봐, 앞을 봐, 오른손 들어, 오른손 내려, 왼손 들어, 왼손 내려, 볼펜 들어, 볼펜 내려, 왼손으로 볼펜 들어, 왼손 내려, 오케이? 왼손으로 볼펜 들어, 왼손에 있는 볼펜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이런 식으로, 오케이? 비디오를 만들어요, 오케이? 네. 계속 계속 크리에이티브하게 네. 만들어줄 테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자꾸 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You got it? Got it. 네, I got it. 오케이?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네, 알았어요. 다른 것도 해도 돼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 자, 밥을 먹는 먹다, 자다, 보다, 뛰다, 오케이? 그러다 말하다 You got it? 얼마나 많아? 오케이? You got it, 조나린? Got it, got it. 와, 어떻게 조나린님? 아, 남자지, 남자가 어떻게? 내린 아니면 선생님이 내린? 조나린, 조나린, 내린이야. 조나린. 내린이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홈워크 갈게요. 자 여러분들 홈워크. 네. 요거. 자 여기까지 만들어 오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오케이? Making the sentence, 오케이? 여러분들 말로 말하면서 맞춰보세요. 게임 플레이를 해보세요. 지금 저처럼. You got it? 네. You got it? 네, 안 got it. 네. 알았어요. 여러분들 있잖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when you don't have time, okay? So you not cannot homework. Time is gold. Don't come here. Okay? Don't come here. Okay? 자, 나는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나는 I'm help you. Okay? I'm help you. Okay? Don't worry. Okay? You are my students speaking in Korean very well. I'm help you. Okay? Until you got it. But you're not hard. And you too lazy to learn Korean language, I not help you, okay? I don't want. You got it? Yeah. Got it. But you are following me our class, you learn hard the Korean language, your future. Next time, after 6 months, after 3 months, when you're speaking in Korean, it's very well.
You got it? When I speak English, do you understand? 네. 네. 저희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자 부모님 네 선생님 만약에 if 만약에 홈워크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영어로 okay? 네, you 네 don't 선생님 coming hours class okay 여러 직접 부모님이 말씀해 주세요 okay 자 당신은 숙제를 안 해올 경우에 여기 오지 마라고 해야 돼요 okay 네 알겠습니다. 우린 여기 필요 없다고 우리는 오케이? 네. You got it? 네, I got it. 왜냐면 선생님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는 받다가 영어로 뭐지? 받다. 나는 I don't you are not giving me money, okay? So it's free, okay? Don't worry, okay? I help you. But when you learn in Korean, it's not hard and too late to learn Korean language. I'm not lead, okay? I don't want, okay? You got it? 아 영어 네. 진짜 어렵네 진짜로, okay?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네. 네, 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거 숙제는 모두 푸시길 바랍니다, okay? 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선생님, 저는 숙제를 어디로 보냈어요? 보낼 거예요. 왜냐면 제 카카오 나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라 못 들어가요라고 해야지. 가요. 네, 못 들어가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왓삽으로. 그러면 우리 코리아 클립 거기 왓 와, 뭐야 그 왓츠업 맵인가? 아 왓츠업 오케이 거기에다 개인톡이라도 네. 개인톡이라도 보내주면 돼 오케이? 네네네 네 알았어 잠깐만 내 아까 했던 것처럼 오른쪽 왼쪽 뭐야 아까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니까 이거 아까 보여줬잖아 이거 네네 숙제가 두 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요거. 문제 풀이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냥 문제만 풀지 말고 말하면서 풀어야 돼요. 오케이? 말하면서. 오케이? 나는 엄마랑 학교에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You got it? 네. 네. 그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오른쪽 왼쪽 이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천천히 하지 말고. 어? 오른쪽으로 네. 봐, 앞으로 봐, 왼쪽 봐, 위 봐, 아래 봐, 오케이? 앞을 봐,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오케이? 오른손 내려, 네. 왼손 내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 트레이닝. 오케이, you got it? 네, 네 선생님.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I'm ask question, 오케이?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영어 가능하신 분 손 들어. English. 왜? 뭐라고요, 선생님? 이 중에서 yours, okay? I'm ask one more question, all, okay? 자, 이 중에서 혹시 영어 가능하신 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압니다. 아는데 저는 그런까지 영어는 잘 못해요. 아 영어 가능하신 분 그러니까. 자 우리 시어른님이 가능해요? I can speak English, yes. 가능해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시어른님. 어? 자 그러면 시어른님하고 사랑하니도 가능한다? 자, 왜 물어보냐면, 왜 물어보냐면, 우리 셔르님하고 살마님은, 우리 그, 넥스만에, 한국 사람, 우리 그, famous, the, Korean basketball team. Okay? But middle school guys, we meet together, join, English
English and Korean we talk, okay? In June. You got it? Wow, 언제 선생님? 언제? 시간에. 자, 쌀마님하고 쌀마님하고 가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은 중간 중간에 한국어도 배우고 여러분들 영어도 영어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친구는 English English study를 배우고 있어요, 오케이? Learn, 오케이? So 여러분들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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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Sidney is the guy is the very younger, okay? Young guy, okay? 남자네. 아줌마. 아. You got it? 네, got it. 자, 질문. 왜 한국 남자가 너무 잘생겼다고요? 잘생겼다고요? 한국 남자가 뭐가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요. 왜? 어떻게? 아니 잠깐만 잠 기다려봐.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 자, hold on. 자, 이 사람들이 잘생겼어? 잘생겼어? 네. 잘생겼어? 이거 엑스센터네. 잘생겼어, 못생겼어? 빨리 얘기해봐. 아, 이거 언니가 저 나라는 인도에 많이 살아요. 너무 생산했어. 근데 인도 사람, 인도 남자가 좋아요. 와, 야, 잘생겼네 이 사람들. 와. 나 오늘 제 남친이에요. 진짜 잘생겼다. 네, 그 남자 제 남친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와, 이 남자를. 자, 잘생겼죠? 네. 너무 잘생겼어요. 아니요. 선생님. 네? 아, 지난주